다음 원도는 깊고 깊은 그런 의미를 해동해 해동은 우리나라를 해동이라고 합니다. 발해의 동쪽에 있다 해서 해동이죠. 발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인데 뺏겨버렸죠. 중국으로. 우리나라인데 해동의 하음의 법을 유포하니 유통시키니 계림의 대승 불교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사실은 하음사 사적기에 지리산 하음사 사적기에 그 말이 나와요. 연기조사가 하음경의 조회가 깊었고 하음경 개정결의 또는 하음경 요결을 지었고 하음의 사상을 우리나라에 유포를 했다는 거. 계림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를 또 계림이라고 해요. 신라를 계림이라고 합니다. 계림. 신라의 대명사요. 계림. 계림이라 하기도 하고 계규라고도 하고. 칠나라요. 칠나. 바로 이건 칠나를 대답합니다. 칠나의 나라를 계림이라고도 하고 계규라고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칠나 시조 혁거세가 박혁거세가 계란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계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주 저쪽에 그 숲이 다 계림이라고도 해요. 남산이고 북산이고 다 계림이에요. 지금 남한의 중심지에 차지한 계룡산도 계자죠. 다 계자 용용자 계룡산처럼. 신라란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최고운 그 해인사 사적기에 보면은 신라란 말이 나옵니다. 신라는 최고운 해석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치라 불교의 계율을 치라라고 하지요. 사람이 모범 인간들 그야말로 일거일동 행동이 법답고 계투철하고 그런 것을 치라라고 하지요. 보시 지계, 지계가 바로 치라입니다. 그렇게 최고는 설명했죠.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에 그런 뜻도 적었지만은 이런 말하고 말이 똑같아요. 능엄경에 보면은 인도 것을 따한 거, 인도의 칠라벌성 나오죠. 인도의 칠라를 따가지고 그래서 인도 것을 많이 땄죠. 승만 여왕, 승만도 일본에 아시죠? 인도에 나오는 여왕 승만경이 있거든요. 승만도 불경에 나오는 말을 해요. 승만 여왕이 있죠. 칠라 때 이 승만이란 말은 불경 가운데 승만 부인이 있어요. 아수다 왕의 왕비. 그러니까 그것도 땄지. 딴 게 더러 많이 있잖아요. 불교의 불경 가운데 가야가 있죠. 부처님이 성불하신 데가 가야입니다. 붙다 가야. 그러니까 소가야, 대가야, 고령가야, 벽진가야, 무슨 가야산, 또 여기도 가야동이 있죠. 서면에 적종의 개금동 가기 전에. 그런 것도 많이 땄으니까 칠라란 말도 이 칠라벌에서 칠라에서 딴 것이 아닌가. 비슷하죠. 발음은 글자가 달라서 그렇지. 그러나 최고운은 바로 칠라 말기 때 유수한 큰 학자이기 때문에 최고운 말을 더 유선적으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칠라라는 말은 불교의 칠라라는 말이다. 계율을 치라라고 해요. 계율.
개. 개유. 개를 치라. 신라 사람들은 양반이요, 치성인이요, 젠틀맨이요, 친사도, 화랑도로서 그 일거일동 품행이 단정하고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아주 바른 그러한 국민들이 바로 신라의 국민들이다 해가지고 치라로 말합니다. 그 말은 뭐 괜히 옆갈래의 말이고. 그래서 계림은 칠라요. 계림의 대승 불교가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런 기록이 하엄사 사적기에 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엄경 하엄의 사상을 하엄종을 태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삼국유사 책에 의하면 삼국유사는 고려 때 일련선사가 지으신 책입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빠진 그 사실을 엮어놓은 책이라요. 삼국사기는 완전히 사대주의 근성에서 중국을 위주로 이렇게 썼죠. 그런데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빠졌던 사실을 완전히 그 토속적인 또는 전설적인 것, 민속적인 것, 그런 것 또 불교적인 것 그것을 주로 엮은 그 책이 삼국유사 책입니다. 번역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이병도 박사, 뭐 최남선 박사 모두 그런 분들이 많이 번역했죠. 삼국유사. 삼국유사에 의하면 통도사를 창건한 지금 양산 통도사. 양산도 중국의 양산이라는 말도 있죠.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이 통도사를 창건한 그 자장률사가 유리에만 해박할 뿐만 아니라 자장률사가 선덕여왕 당시 때 국통을 지냈죠. 요즘 말하면 종경입니다. 불교 대표자 국통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그 승려들을 전부 다 통관한 그런 국통의 임무를 띄우신 국통이요. 국통이 바로 이제 종경 같은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자장률사가. 그래서 통도사를 창건했죠. 자장률사는 통도사 창건한 절이 가장 큰 절이죠. 그리고 오대산 월정사도 또 창건했고 그것도 대본산이죠. 오대보궁이 다 자장률사야. 자장률사가 참 공로가 커요. 중국에 가보니까 원효, 의상, 자장 그런 분들을 알대요. 또 원칙. 중국하고 서로 관계가 있는 분들을 알더라고요. 이분도 중국에 가셔가지고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께 기도를 드리고 문수보살을 친견해가지고 문수보살로 붙어서 가사하고 또 뭐 사리하고 많이 받아가지고 사리를 통도사 정멸보궁 또 저 월정사 오대산 저우의 그 정멸보궁 중대 여러 군데다 정멸보궁을 지었죠. 저기 저 설악산 부흥경암에도 지었고 또 정암 갈래사에도 지었고 또 저기 정선 갈래사죠. 정선 갈래사고 또 저 정암 거기에 정암사 정암사에도 법풍사 사자 법풍사 작년에서 겨우 가봤네요. 그런데는 부회장님 그 차를 타고 거기 가가지고 오대보궁을 이대보궁만 보았고 저기 저 설악산 봉정암도 작년에서 걸어서 8시간 걸어가지고 가봤는데 그래가지고 그 밖에는 차를 타고 한목에 다 가봤어요. 그 강원도에서 살면서도 거기를 못 가봐가지고 한이 되었는데 작년에서 이제 비로소 오대보궁 다 친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만 오대보궁이 있지 북한에는 전혀 없어요. 그것 보면은 자장률사 좀
미래를 좀 예지했던가 봐요. 북한에는 불교를 믿지 않고 공산주의가 될 것을 미리서 알았던가. 오대봉을 전부 다 남한에다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한이 더 복 있는 복된 아주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많이 개발되고 살기도 많이 좋고 또 복이 수승해서 남북통일도 아마 남한에서 갈 거예요. 나는 단언합니다. 남한에서 남북통일을 간다고. 그러다가 남한에서 남북통일 못하면 어쩌려고. 삼국유사 책에 의지해 보면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가 유리의 계율입니다. 계율에만 해박할 뿐 아니라 잘 알고 박식이죠. 율사입니다. 자장 율사니까. 삼장 일체를 통용하였으니 삼장이란 말은 경률론 삼장이라요. 불교 경전을 전부 다 삼장이라고 합니다. 삼장법사. 서유기에 보면은 삼장법사라고 나오죠. 경하고 율하고 논하고 이걸 삼장이라고 합니다. 경장, 율장, 논장. 이것은 부처님의 설법이고 두 가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이고 이것은 부르 불제자, 부르 제자들이 논이라고 하는 그 논장은 보살들과 또는 존자들 500다한들이나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이 만든 그 책을 서술한 겁니다. 그게 논장이라요. 논이란 말은 불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불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론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문답하고 변론하고 또는 여러 가지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된 책이 논장입니다. 귀신론 같은 거, 귀신론, 하엄론, 법화론, 열반론 그런 거. 귀신론이 가장 좋죠. 귀신론만 좋은가 했더니 근자에 보니까 유식론이 또 그렇게 좋아요. 유식론이 내나 귀신론과 똑같은 건데 세상에서는 몰라가지고 맨 식수행상만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식수행상을 더 자세하게 말한 것은 귀신론보다 더 진일보라. 유식론이. 그러니까 유식론이라는 그 책이 천천보살이 지었는데 귀신론 뭐 못지않은 그런 가장 그 최고 논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논장이라요. 삼장 일체를 경률론 삼장을 모두 다 통효하였으니 통효가 틀렸네요. 이런 자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이런 자 나는 못 봤어요. 효봉스님 할 때 이 원효대사 할 때 이 효자요. 발그려자 깨우칠 효. 통해서 밝았다는 말이죠. 통효란 말은 글자 틀렸습니다. 날일변에 고치세요. 통효라. 당나라의 유학을 마치고 자장율사도 유학을 했습니다. 원효대사처럼 의상대사처럼 원효대사는 가다가 그만두었죠. 유학을 마치고 정관 당나라 태종 정관 17년 계묘년 서기 643년 그때 경량 일부를 제례하였다. 쌀째자 경을 가지고 왔다.
중국에서 경책을 가지고 온 것을 제례라고 합니다. 제자인데 저 글자가 좀 잘 모르겠네. 흐미하게 되어 있죠. 제례됐다. 이런 자 있죠. 이런 자. 이렇게 하면 제나라 제 가지요. 이 속에다가 조개패한 자. 화패라고 합니다. 쌀째 자. 경책을 싸가지고 경을 가지고 왔다. 제례라요. 그 자가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되었는데 조금 틀리죠. 귀국 후에 우리나라의 신라에 돌아온 후에 왕명에 의하여 왕의 명령 선덕여왕 때지요. 분황사에 주석하고 그 황자도 틀렸네요. 이 자는 필이 황자인데 이 자가 아니라 이 자로 써야 돼. 이 자는 틀렸어요. 분황사 절 지금도 분황사는 남아있죠. 황룡사는 없어지고 분황사가 경주에 있습니다. 고녀신도 거기 계셨고 분황사 이름이 좀 특이하죠. 특수하죠. 분황 꽃다운 절이란 말이죠. 꽃다울 분자 꽃다울 항 분황사에 주석을 하고 주석이란 말은 스님들이 사는 것 보고 주석이라고 합니다. 석이란 말은 그 뭔 뜻이냐면은 석장이라는 그 석자하고 통하죠. 이 석은 주장자를 석장이라고 그러죠. 주장자 지팡이 지팡이를 그 곳에다가 머물러 둘 때는 거기서 사는 거다뇨. 그러니까 사는 것을 거주한 것을 주석이라고 해요. 거주를 하고 궁중에서 대승론을 강하였으며 신라 궁중에서 자장률사가 대승경론을 강을 했다. 강설을 했다. 설법을 했다 말이죠. 그리고 항룡사에 이 자는 맞는가요? 항룡사 누르왕자 아니죠. 항룡사에 항룡사에서 항룡사는 지금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밭이 되어가지고 있죠. 주춧돌 같은 것 있어요. 항룡사 절에서 보살계본을 강연하고 보살계가 48경계가 나오죠. 집중대계하고 그리고서 대국통이 되어 나라의 승려를 다 통솔하는 큰 국통 배설이 되어서 그런 승려를 통솔하는 직책이요. 승리의 기강을 세웠다. 승은 남자고 이자는 여성입니다. 여성 이자 남녀의 남성 여성을 그런 승려의 기강을 세웠다. 또 하엄경에 능통하여 하엄경에도 조예가 깊어가지고 자기가 출생한 집을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출생한 자기 집을 말이죠. 원영사로 만들어 절 만들었어요. 절 이름이 원영사요. 절 이름도 참 좋으네요. 원래 편안한 절이다. 낙성을 하자 자기 집을 절을 만들어가지고 절이 다 된 다음에 하음 만계를 강하여 하음경에 만계니까 한 4분지 1 정도 강의를 했구만요. 4만 5천 개 가운데는 만계면 한 4분지 1 정도 되지요. 그걸 강하여 하음 교리를 천양하며 하음의 교리를 이 세상에다 천양했다. 드러낼 천자입니다. 밝힐 천 드러낼 천 53녀가
현신 증청 가건을 52년이라고 되었는데 이 자가 아마 잘못 된 것 같아요. 화엄경에 보면 53 선지식이 있죠. 53 선지식을 의미한 거요. 52로 여인이 그 말은 53 선지식이 그 말이요. 몸을 나타내서 현신하여 징청 가건을. 그러니까 화엄경 강의를 들었다 그 말이죠. 자장물사가 화엄경 강의하는 것을 53 선지식인 그 52녀가 나타나가지고 화엄경을 듣고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문인으로 하여금 제자를 문인이라고 합니다. 자장물사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숫자대로 53이니까 53 나무를 세우는 거죠. 그 숫자대로 짜짠인가 잘못되는가 보지. 숫자대로 그래야죠. 자, 53 나무를 심었다는 그 말을 해요. 식수하게 하여 나무를 심게 하여 그 신의함을 정표하고 그 아주 신비하고 이상한 것을 정표했다. 정표라는 것은 아주 표적이 나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돌을 세우든지 비석을 세우든지 무슨 팻말을 봐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다고 표적을 내는 거죠. 그 나무를 지식수라고 했다는 사실이 있다. 그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지식수란 말은 선지식, 53 선지식의 나무다 그 말이죠. 화엄경에 보면은 53 선지식이 나옵니다. 53. 선지식 숫자가 53도 더 되지만은 그냥 대충 53 선지식이라고 그럽니다. 50이나 50선이나 되는 선지식이요. 그래서 선지식을 줄여가지고 지식이라고 했죠. 지식의 나무다 하는 것은 선지식의 나무다 그 말이죠. 그 후 원효대사께서 우리나라에 이제 관계가 되는 사실들입니다. 원효는 서기 617년에서 686년 원효대사가 자장률사보다 나이가 좀 적습니다. 조금 약간 후배지요. 그것도 잘못되었네. 부석종이 뭐요? 어째서 부석종이라고? 하음종 분항종이죠? 예. 서기 617에 686 하음종이라. 그러면 가로를 다지할 게 이제 저 가로가 없네. 근데 여기 있는 거니까 의상 원효대사의 총을 하음종이라 하이다고 분항사에서 법을 폈다 해서 분항종. 그것도 글자 틀렸어요. 황자를 초도변에 초도 밑에다가 가세요. 분항종. 또는 의상은 서기 625년에서 702년 부석종 하는 맞죠. 부석사에서 종을 폈습니다. 하음소와 법성계를 짓고 법성계 등을.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하음 해석 주소를 지었고 의상대사는 법성계를
지었습니다. 짓고 하음 교를 크게 유포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으며 대들보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때로는 국가의 안위에 국가가 유태로울 때는 많은 힘을 도와줬죠. 편안할 때나 유태로울 때나 막대한 공을 끼치기도 하여 국교적 위치에서 호국적인 불교를 수립하였고 호국적인 이 말을 내가 안 쓸 건데 왜 썼냐면은 그때 통도사 주지스님이 호국 사상을 많이 고취하고 그런 것을 좀 적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나는 호국제이고 뭐고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이 문구를 그래서 넣은 거라 사실은 나라를 보호하는 하기야 호국을 했죠. 사산 사명도 그랬고 불교가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그 호국 사상이 투철합니다. 나라를 보호하는 불교를 수립하였고 삼국통일의 빛난 업적에 공헌한 수문공이 지극히 크다. 의상대사 고녀대사가 음으로 양으로 많이 힘을 정신적 또는 어떤 그 불심 양면으로 힘을 많이 베풀었죠. 당나라에 갔다 오면서 당나라의 모든 정보도 다 제공해주고 또는 하랑도 같은 그런 신라의 젊은 청년들을 많이 지도 계몽도 하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김유신 장군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효대사에게 물으면 답변해 줬잖아요.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음악이 크게 떨치어 꽃이 핀 것은 모두가 통일기에 있었던 것이다. 신라 통일기에 하음악이 크게 꽃이 피었다. 그 밖에 낱낱이 매거하지 않거니와 매자가 잘못되었습니다. 교자로 잘못되었어요. 이자인데 낱낱이 들 수는 없다 말이죠. 매거하지 않거니와 그 후 고려조에 고려 때에도 도선국사와 도선국사가 바로 옹룡자입니다. 고려 왕건태조를 도와가지고 고려 불교를 세웠죠. 고려 때는 완전히 국교로 받들었죠. 신라 때보다 더했지 사실은. 희랑대사는 해인사의 희랑대에 계시고 해인사 스님이라요. 고려 초기 그때 견훤과 왕건이 싸울 때 도와줬죠. 희랑대사가 하음하게 등하였고 후삼한 통일의 위대한 업을 도와서 고려 불교를 장엄하였다. 후삼한은 후백제 또는 그 다음에 것이죠 국례 또 고려 것이죠 그게 이제 후삼한이죠. 칠라 백제 고구려 그런 거. 그게 이제 후삼한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례는 후 고려 택입니다. 사실상 견훤은 후백제고 그래서 철원에서 도읍을 정했죠. 신라 경순왕은 신라의 구애고 그걸 다 통일해서 왕건태조가 고려의 임금이 되었죠. 위대한 업을 도와서 고려 불교를 장엄하였다. 2조에 와서는 배불정책으로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쇠퇴하였다. 쇠퇴도 틀렸네요. 쇠퇴가 예태로 되었지요. 가운데 가서 선이 그거져야 되지요. 이렇게 쇠퇴. 불교가 쇠퇴하였는데 나라에서 오교
구산으로 오교 구산을 모두 천교 양종으로 병합하며 양종이 또 비우자가 잘못되었죠. 비우자로 되어 있죠. 오교 구산입니다. 그때 교는 다섯 교라고 했고 구산은 구산 천문입니다. 신라 때는 오교 구산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성하게 그 당시에 선과 교 양대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조 때는 오교 구산을 전부 다 선교 양종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조계종으로 하나로 통일시키죠. 그러니까 불교가 쇠퇴할 때 모든 종파들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진 거예요.